다음은 회전후의 개소관이 있겠습니다. 그랜드는 단나무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김문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. 마이크가 이래서 그냥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저께 지들이 10년이다 뭐랄까 해서 많이 좀 들썩거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벌써 한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. 아마 우리 이문사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무난히 잘 극복하셔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크게 번성하시라 믿어주시지 않습니다. 하지만은 아마 우리가 각오는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이제 북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세계 언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 나라가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 괜찮고 이런 세상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지구촌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어려워서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것 같고요. 제가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그리스가 또다시 선거 때문에 선거 결과로 인해서 어려워지는데 그 영향이 유럽은 물론이고 아마 우리나라까지도 미친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어려움이 우리한테도 여파가 좀 안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. 이런 와중에 좀 저한 거는 저희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이제 상봉의 CU 연구과정을 마친 분들의 이제 모임을 하면서 좀 이런저런 수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아마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린 대로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하시면은 다시 좋은 더 발전적인 그런 우리 상공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일을 하든 일반 생활을 하든 가정이든 친구 사이든 서로 항상 똑같이 일심동체로만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단지 그것이 얼마나 제 3자가 보기에 객관성 있는 그 행동이나 언행이 되느냐 이것이 아마 좀 관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다행히 조금씩 제자리로 좀 찾아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금년 이제 2월 다음 달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상무회장을 맡았던 이후로 이제 3년이 돼서 만기가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차기 상무회장이 선출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인 그런 우리 상봉회로 거듭 태어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. 또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두 차례 자선음악회를 잘 마쳐서 저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
특히 이제 그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서 신경을 썼던 거는 부모 문제도 있지만 가정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하고 또 인성을 좀 케어를 해줄 텐데 그걸 해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도에서도 지원한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결국 자라면 우리 이웃이고 우리 형제가 될 수 있고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될 그런 이제 자녀들입니다만 그래서 좀 한번 그 정서적으로나 또 인성 케어나 좀 필요하다 판단을 해서 악기도 사주고 음악 교실을 열어서 음악 시도를 해왔습니다.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임원 여러분들께서 권해주신 대로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재단을 설립하자 하는 의견을 주셔서 여러분들 협조하실 가지고 덕분에 무사히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등기 절차까지 다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 장학재단을 선발해서 장학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모든 이론에게 만만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저도 협조해 주셔서 제 일이 좀 무난하게 성사가 되고 의미를 마실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하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 이모님들께서는 우리 성공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도 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면서 더불어 사는 우리 송파 성공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